추천 우덕. 우리 아리가 부모도 없는 고아라고? 내가 바로 병아리 아빠다.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딸 괴롭힌 놈들 한 놈씩 천천히 상담 좀 해볼까? 뭐지? 조폭 아저씨가 왜 우리 학교에? 저는 고향 파두모 유관달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거기 있는 병아리야 친아빠 되는 사람입니다. 착각할까봐 말해두는데 난 너에게 아빠로서 애정은 조금도 없다. 분명 아빤 내가 필요 없다고 나한테 신경 안 쓰겠다고 했는데. 이름 이름이란 몇 학년 몇 반인지 말해. 6학년 3반 최병식이요. 같은 반 태윤이요. 거짓말 아니지? 아니에요. 내가 니네 이름이랑 얼굴 다 기억해뒀다. 경고하는데 우리 아리 한 번만 더 괴롭히면 그때 니네 학교 생활 판타스틱 해줄 줄 알아라. 예! 병아리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. 학교엔 왜 오신 거예요? 보모 모르냐? 너 만나러 왔지. 네? 덕배가 아니 그때 너도 본 대머리 아저씨가 네 의견도 물어보라 하더라. 제 의견이요? 그래 나랑 사는 게 괜찮은지. 아빠 역할 기대 말라면서요. 그랬지? 전 사실 계속 아빠를 만나고 싶었어요.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왜 아빠가 없을까? 아빠가 나타나면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, 하고 싶었던 일들 모두 다 얘기해야지 했어요. 근데 물론 제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아저씨는 제가 기대하던 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. 죄송하지만 전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. 병아리! 선생! 수업도 빼먹고 뭐하는 짓이야! 왜 자꾸 쌤 귀찮게 만드니? 응? 서로 좀 잘해보자 했지! 역시 넌 진짜 애가 왜 그러니? 기대하지 말자.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. 처음부터 내겐 아빠는 없었고 그냥 앞으로도 쭉 없는 것 뿐이야. 오늘도 평소랑 다름없이 끔찍한 하루였어. 학생! 길 좀 물어보려는데 아저씨가 여기 처음 와서 그런데 길 좀 안내해 줄 수 있을까? 네? 그게 너처럼 귀엽고 예쁜 애가 같이 가주면 아저씨가 너무 고마울 것 같... 감히 지금 누구한테 집착돼? 아저씨... 당신 누구? 또 설명해야 돼? 잘 들어.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말한다. 난 우리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조폭 아빠다!